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혈당입니다. 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네. 시간도 이별이겠죠? 네, 오늘은 네. 소띠를 준비했어요. 네. 소띠에는 을축생, 개축생, 네. 뭐 신축생, 기축생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을축생인데, 을축생들은 점을 보러 가거나 뭐 철학관을 간다거나 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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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과물이다, 조상과물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뭐 월마다 생일이 다르고 사주가 달라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올해 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거기다가 삼재이기 때문에 좀 좋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물들은 확실히 힘든 게 많아요. 안 되는 일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도 좀 풀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해요. 삼재라도 풀어낸다면 삼재 푸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는 가족이 있다면 삼재라면 전 무조건 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무당이 아니어도. 삼재가 그만큼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운까지 안 좋으시기 때문에 36 되시는 분들은 꼭 고민을 하셔서 좀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삼재를 풀어야 된다 말씀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알면은 당연히 푸실 수 있는 분들도 이러한 안내 영상을 뭐 이렇게 접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또좀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삼재라는 거는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3년 동안 8개의 재앙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죠. 뭐 사주를 봐서 풀어내서 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3년이 재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복삼재라는 것도 사실 있긴 하지만 제가 볼때 복삼재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복삼재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삼재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삼재풀이는 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안 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을축생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안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생님 이제 36살 되신 분들이죠? 그렇고요. 개축생 분들은 작년부터 좋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좋지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지하는 수밖에 없고, 이분들 역시 내년도 좋지가 않아서 이분들도 역시 삼재풀이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개축생 여러분들도. 아니, 개축생 분들은 48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의 가물이 없으신가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까요? 띠로 봤을 때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축생 분들 중에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가물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생년월일과 뭐 이런 거를 넣었을 때또 이제 가물이거나 제재가 되실 분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그리고 그런 반응은 어떻게 오나요? 신의 신병? 감을, 신병에 대한. 신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요즘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변하고 산에도 터널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왔죠. 발전이 되면서 무당에서도 많은 걸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상 차리는 것도 옛날 음식이 지금은 없고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변화가 됐어요. 굿을 할 때도 굿 음식이 조금씩 바뀌듯이 이제 변화가 오는데 신병 역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몸이 아프다, 뭐 가족이 아프다, 뭐 이랬지만은 지금은 뭐 돈적으로나 하는 일이 정말 계속 안 풀리고 그런다거나 물론 아픈 경우도 당연히 있고 아니면 뭐 귀신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병 중에도. 근데
또 바뀐 게 그런 신병들 중에 치료가 가능한 신병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신병도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네.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신병이 10대 후반에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받은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다 겪은 것 같아요. 아. 겪을 수 있는 신병은 한 번씩 다 겪었어요. 네. 네, 제가 고집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심도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다 겪었어요. 네. 아픈 거, 뭐 귀신 보는 거,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말할 거 없고, 뭐 가족들끼리도 막 사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었고, 그랬고 저는 또 빨리 안 받은 이유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무당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없었는데, 그게 자신이 생기고 나서 저는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르죠. 네. 네. 그러셨군요. 네네. 다음 나이 때는 다음은 신축생인데요. 네.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 당뇨,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툼수가 있으세요. 올해 화나는 일.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싸우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좀 참으셔야 되고, 자중하셔야 되고, 좀 그런 한 해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관제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기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 이렇게 좀 참고 자제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해예요. 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60세시면 뭐 사실 요즘 거의 뭐 청년 같으시잖아요. 네. 그 여기에 신당에 네. 그 선생님한테 이제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도 60대가 좀 많지 않으신가요? 60대는 저는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다 두루두루 오는 것 같아요. 네. 20, 30대, 40대, 50대. 저희 채널은 45세부터 64세 분들이 가장 시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그 60대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그 이런 나이를 호명하는 거는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네. 네. 60세.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기 배월당 선생님 또 자주 영상 보시면서 네. 네. 한번 전화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네네. 좋으시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다음에 기축생이신데요. 네. 72살이세요. 당연히 건강 조심하셔야죠. 네. 연세 있으신 것도 있지만, 네.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솔로시면, 네. 또 이성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좋죠? 네, 좋으신데요? 회춘하고 좋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자식 복은 조금 없다고 보여져요. 자식 복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절대 유산이든 물려주지 마시고 꼭 지고 계셔야 돼요. 네. 꼭 지고 계시고, 네. 물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번에 그 코로나도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면역 네. 체계가 맞아요. 조금 뭐 불안불안하시면 뭐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고, 노인분들은 조금 다 쇠퇴되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 많은 곳에 안 가셔야 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운에 따라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몸이 이제 면역력이 없다는 거 당연히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좀 계시는 게 좋겠고. 밖에 나들이보다는 이제 가족 모임을 좀 많이 이렇게 네, 가지시고, 그게 좋아요. 네. 집 안에 계시는 게 좋고, 네. 산보 정도? 산보요? 그러니까, 동네 아, 뭐, 한 동네. 바퀴? 아, 동네. 동네 네. 한 바퀴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 네. 네. 요즘에는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되게 이상한, 그쵸. 네, 눈초리로 쳐다보시죠. 욕먹어요. 네. 네. 그래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네. 다른 문제는 크게 없으세요. 아, 여기 신당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다 이렇게 착용하고 네, 다 오시죠? 착용하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마스크를 아니요? 쓰고, 선생님 안 쓰시고,
손님만 그게 마스크 아니고 쓰시고. 네. 쓰고 싶은데 답답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제, 저 신당이 집이거든요. 네. 집이니까요. 네. 괜찮지 않을까요? 아. 어, 그래서 저는 마스크 답답해서 안 써요. 아, 그러면 뭐 저기 오시는 분만 쓰고 상담 받으시면 되네요. 그분들도 다 벗으세요, 오시면. 아, 그래요? 네. 어. 얘기를 하는, 이거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다 벗으시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원래 며칠 전만 해도 밖에 나가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시선이. 네. 그래서 이제는 곱지 나갈 않죠. 때는. 네, 네. 나갈 때는 꼭 씁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시간도.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